소개는 교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영업과 시거든요. 제가 영업교사로서 그때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정말 인기 강사로서 아주 자리매김하셔서 막 줄을 섰어요. 네, 저도 그때 막 줄 서가지고 강의를 막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오늘날 제가 교감이 돼서 네, 농담이고요. 오늘 제가 이전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그때는 영어 강사로서 너무 난리치더니 지금은 이제 또 에듀케어에서 돌봄 돌봄 뭐 생활지도를 비롯해서 돌봄으로서 이렇게 아주 뭐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그런 강의의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완전히 뭐 교육청과 교육부 뭐 강의를 너무 많이 다니셔서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교육청 강사, 그냥 교육부 대표 강사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얼굴은 그대로세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워낙 젊게 사셔서 그런 것 같고 머리만 좀 하얘지셨어요? 네. 네, 너무나 반갑고 또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옛날에 너무 인상 깊게 강의를 들었다고 밝히지 말라고 N으로 시작하는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선물을 제가 드린 거 아니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네, 1분 1초 가까운데 저희 학교가 또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앞에 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선생님 강의를 우리가 박수로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청로중학교에서 영어사를 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선생님도 2월 말에 학교에서 문자 한 톡 받으셨나 모르겠다. 자율연수 휴직 신청을 할 사람이라. 못 들어본, 기억 안 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거 자율연수 휴직을 초창기에 기획했던 국회 그 교문이 김태년 의원실하고 초반기에 그 법안 입법 단계에서부터 제가 개입을 했었어요. 그 국회의원실에서 그 보좌관들이 교사들 이렇게 단톡방, 지금 교과목별로 정부에게 좀 과목별로 단톡방이 있어요. 영어과의 경우엔 2,100명, 국어과의 경우는 1,100명 이렇게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 교문위의 보좌관 몇 사람을 초빙을 해놨더니 이분들이 보면서 교사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경무에 시달리는구나. 그런 걸 본인들이 파악을 하고 그쪽에서 법을 바꾸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올 1월 달에 1월 27일 그때 그 관보에 10년 이상 경력인 경우에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휴직을 하고 있어서 두 달째 되니까 얼굴이 좀 이게 좀 저도 모르게 집사람이 어제 저녁에 저를 보더니 살판이 난대, 살판이 났어. 그래서 지금 방학중학교에 제가 무엇보다 강의 요청 오자마자 제가 바로 오케이 했던 이유는 이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 어디일까요? 둘리박물관 아니고 예, 도봉산입니다. 도봉산 위암 옆에 공개합니다. 위암 올라갈 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 올라가지 마시고 석벽이 있는 석중인데 고리를 탁 넘어가세요. 그럼 10m 넘어가면 저 구파발 쪽에 아무 집이 한 채도 안 보여요. 오봉 보이고. 그래서 치유의 공간입니다. 거기가. 어제 제가 거기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치유하고 평일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잘 모르는 공간이라. 그래서 거기 깔창 깔고 한숨 자고 막걸리 한잔 하고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제가 좋아졌고 오늘 또 끝나면
끝나면 3시 되나요? 네, 압축적으로 강의하고 또 이제 의동 그 계곡으로 들어가려고. 네, 지금 복장이 강사 복장 기준 좀 특이하죠. 신발부터 공개할게요. 신발이 위에만 신상하고요. 밑에는 등산화예요. 밑지가 돼. 바위를 탈 수 있는. 뭐 바위는 탈 일이 없습니다만. 이런 신발이 지금은 저같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들은 이런 신발 하나 장만해 두시면 이 방학중학교에 근무하는 본전 다 빼시지 않을까.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 카톡 아이디가 ICTSON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ICT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송을 붙인 건데 거기다 저한테 과목만 알려주시면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지금 영어과의 경우는 정보 공유가 A4 용지로 약 3천 쪽가량이 공유가 되었어요. 상상이 안 가는 분량이죠. 채점하다가 하다못해 이제 채점하다가 이거 정답 처리해야 돼? 오답 처리해야 돼? 부분 점수 줘야 돼? 이런 질문이 오면 원어민까지 거기 검증을 받아서 다 탁탁탁 올라갑니다. 국어과에서 춘향전 수업해야 되는데 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벼움의 극치. 뭐 그냥 난 이렇게 해봤어 저렇게 해봤어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답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연수보다 뭐 길면 한 시간인데 이 연수보다 카톡방에서 선생님들께서 얻으실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국어과가 국어 영어는 아예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올려놓기도 바쁜 만큼 정보 공유가 됩니다. 추천을 드리고요. 카페는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는 여기 가셔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답답하신 것, 지각, ADHD, 우울증 이런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교직 33년에 거의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미처 다 올리지 못한 것들이 또 있어서 지금 이번에 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휴직할 때 이제 그냥 집사람이 결제해 준 건 아니고요. 제가 비자금으로 쓰려고 은퇴 뒤에 쓰려고 했던 적금을 털었어요. 해약하고 여보 이거 가지고 사줘. 그래서 나 좀 씻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얼마인지 개인 통으로 알려주시죠. 근데 지금 이 두 달을 생활해보니까 아 이거 참 좋네요. 이 좋은 계절에 놀러 다녀본 적이 없는 거죠. 이 꽃 피고 그 물만 요 올라가면 도봉산에 올라가면 구봉산 구봉산까지만 올라가시면 돼서 여기 선생님들은 구봉산 앞에 계곡이 물이 워터슬라이드가 돼요. 애들 거길 가셔서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데펴서 올라가서 막걸리 한 잔 같이 깔팍 깔고 오시면 치유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네, 퀴즈 드릴게요. 지금 카톡방 하나에 제가 상품을 좀 준비해왔어요. 선생님들 드리려고. 그런데 컨셉이 있는 상품입니다. 다 컨셉이 있어요. 이건 미니비자로죠. 그냥 답하시면 됩니다.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네, 정답입니다. 선생님은 맞추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놀라시는 게 이거는 미니 빗자루인데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청소 당국 애들한테 이거 하나씩 다 주신 거야. 학급비로 여기다 네임밴드 누름 써가지고 그래서 자기 밑에 주역을 각자 다 자기가 해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기막히다 이게. 그럼 3만 원이면 되잖아. 그래서 콘셉트 있는 상품입니다. 네. 박수 좀 주세요. 청명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영어교사 카톡방에 어느 날 드디어 청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상한데? 왜 추가 초대가 안 되지? 그래서 멘붕에 빠져.
그래서 2방을 만들었고 지금 2방도 다 차서 지금 영업가는 3방, 3번방까지 아마 7번방까지 그 다음에 1인당 최고 친구 인원은 몇 명일까? 자, 이거는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를 드리겠습니다. 대단. 1000명. 1000명. 선생님 1번 1000명. 또 3번까지만 받아볼게요. 100명. 100명? 2번. 또 네. 500명? 500명? 100명. 예, 정답은 제 현재 카톡 친구가 9200명입니다. 네, 드릴게요. 가장 많이 받았어요. 송선생은 뭐 구청장이라도 출마하려고 그러나 왜 카톡 친구라 말이냐. 카톡 친구가 저에게 인적 자원인데요. 아이들의 진로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절대적인 자원입니다. 그 9200명 속에 없는 직업이 없어. 판사, 검사, 의사, 간호사 등등등등등등 애들이 사고 치는 건 뭐 때문에 사고 쳐요? 꿈이 없어서 사고 쳐요. 그러니까 제 생활 지도에 무기인 거예요. 작년에 한 해는 종업신날 안 나와도 유예될 상황이에요. 종업신날 하루 안 나와도 유예되는 상황이에요. 걔는 6교시에 등교합니다. 6교시 들은 날은 6교시, 7교시 들은 날은 7교시. 상담실 위센 니클레스에 갔다가 종례할 때만 교실에 들어가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그 아이도 그 아이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은 뭐였냐면 힘은 무기력이겠죠. 오늘 학습의 주제하고 관련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애한테 학교 나와라 이런 얘기 하질 않아. 그 아이가 만화를 잘 그려. 그래서 학교는 안 나와도 페이스북에다가 만화 그려서 올려놓아요. 그럼 그걸 딱 제가 내려받기 위해서 요즘 비바 비디오라고 무료 영상을 만들어주는 앱이 있네요. 그래서 그 영상 만들어서 올려주고 이러면서 애가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1년간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오로지 제가 한 거는 이 아이의 강점만 들여다봐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3학년 올라와서 뭐라고 집 회복에 봄은 중간고사 시집이다.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필 이 사람 내 중시험 때 간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긴 세월을 지켜봐주고 특히 못하는 부분은 아예 외면 안 돼. 끝까지 손을 잡아주니까 아이가 성장하더라. 그 아이를 재빨리 졸업생 만화 그린네하고 링크를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 그림을 몇 가지 보여줬더니 네 그림 속에는 빛이 없다. 다시 말해서 네 그림 속에는 그림자가 없어. 실제로 그런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음영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서 빛이 올 때는 어떻고 오른쪽에서 빛이 올 때는 이런 얘기들 전문적으로 해주니까 애가 버림받지 않았다. 그래서 9200명. 지금 여기 연배가 저하고 비슷한 선생님들은 실은 이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다 버려서 그렇지. 네, 지금이라도 다 졸업생들 다 직군별로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 생활지도 잔소리 필요 없어요. 진로 멘토링이 답니다. 그래서 개인 페이스북 진출 가능 인원은 5,000명. 그룹 회복 이건 무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러면 송 선생은 카톡이나 페이북을 왜 이렇게 해야? 이게 저희 수업 칠판이에요. 페이스북에다 얘들아 오늘 공부할 거다 올려놓고 얘들아 집에 가기 전에 한번 하굣길에 종례톡 해가지고 애들한테 싹 뿌려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든 안 보든 이야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구나. 그러면 애들이
과목이 좋아야 선생님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야 과목이 좋아질까요?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다면 과목이 워낙 좋아. 그래서 됐죠?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다. 선생님이 좋아지는 게 먼저 돼. 명태대란의 4대원인. 저 맞추시면 드릴게요. 문, 문신도입니다. 지금 명태가 지금 서울에서 명태컷이란 말이 생겼잖아요. 31점 몇 년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연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연금은 4위에 보입니다. 뭐가 1위가 바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에요. 이상해. 요즘 애들 대한민국에 조는 학생이 없어. 자, 조는 학생이 없는 이 멋진 나라예요. 자, 쿨하게. 그것도 깨워도 모를 정도로 자. 이 낯선 행동도.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어렵죠? 학부모 때문에 어렵죠. 세 번째는 업무. 근데 이게 업무가 교육감께서 이렇게 저렇게 줄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 교육청에서 줄여놓으면 교육부에서 덤프트럭으로 일을 쫙 갖고서 하나씩 부려놓을 거야. 그게 인성교육진흥법, 학교폭력 예방진흥법이죠. 얼마 전에 진로교육법. 이것들이 법으로 강제되면 교육부는 꼼짝도 못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버리니까 꼭 어떻게 하겠어요. 그곳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을 탈려면. 그래서 근데 가만히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쁜 법이냐? 더 나쁜 법은 아니야. 그래서 경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애들은 가운데 이 사춘기 애들이 여기 내에서 이 앞부분의 뇌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게 가장 격렬한 게 몇 학년일까요? 중2예요. 이게 저는 솔직히 애들 중2 1학기하고 2학기하고 달라. 중2 1학기 애들은 자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헤드 숄더 니젠토 그러면 맞지 못해서 1학기 땐 일어나요. 근데 2학기 때 자 우리 다 같이 스트레칭 합시다. 헤드 숄더 니젠토. 저 아저씨 왜 저래? 애들이 이래. 2학년이 1학기하고 2학기하고 다른 만큼 격렬한 변화가. 그러니까 어른들 볼 때 중학교 2학년을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런데 본인들은 환장하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본인들은 더 알 수가 없어. 그때 우리가 좀 편안하게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선생님들의 이야기 하겠습니다. 방학에는 애들 학교폭력 별로 없죠? 없을 것 같아. 이런 자연환경이면 애들이 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이 최고의 인성교육이죠. 이런 공기에서는 애들 학교 와서 낮잠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뽀얘질 것 같은데 우중충하지 않고 집에서 그런 애들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화가 억눌린 화가 외부로 향하면 학교폭력이고 자신을 향하면 보다 개인정도 자살이다. 문제행동. 대한민국 교실에 6대 문제행동 요인이 있습니다. 맞추면 드리겠습니다. 퀴즈 드립니다. 자, 끼가 뭘까요? 끼리끼리. 수업 중에 문제입니다. 끼어들기. 아, 그래도 많이 들어가요. 퀴즈가 애들이. 그다 학교 비품이에요. 그 정도 돼야 애들이.
애들이 많이 끼어들었다. 끼어드는데 끼어드는 행동이 이상하게 옛날보다 점점 끼어드는 애들이 많죠. 선생님 내 수업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이게 사실 끼어 자꾸 말에 끼어드는 게 선생님이 좀 인기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엄마 아빠한테서 성장기에 받아야 될 관심을 못 받은 애들이. 어느 남자 선생님께서 부성을 느끼, 엄마 선생님에게 모성을 느낄 때 애들이 끼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치사하게 너는 웬 내 수업 시간에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럴 때 반응을 적절하게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이렇게 자 실습해 보실까요?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모르고 예. 이렇게 하던데 이거 아닌가요? L자 I love you 네. 아니면 하트? 아 여기 하트예요. 하트였군요. 이렇게 이렇게 하트. 저는 I love you 일자인자. 그 다음에 이제 떠드는 거. 근데 여기 방학 중 애들은 별로 떠들지 않을 것 같은. 자죠?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맑은 공기 이 떠드는 것은 이 따는 뭘까요? 따. 아니 문 교 수업과 관련된 문제인 거. 따지기. 따지기. 따져 따져 수업인가? 왜 이렇게 따져? 당연히요. 따지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청소하는 날 구역 하나 넣어주고. 자, 청소해야지. 내일 학부모 청해고 봉사활동 받아요. 질문 있어요? 괜히 질문이냐고 물어가지고 한 학생이 선생님은 어디 하실 거예요? 이를 난감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나와 이 새끼야 이거지. 나와 이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여기서 멀지 않은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목덜미 이런 데를 한 열 대쯤 때렸는데 엄마가 바로 진단서 2주 끊고 병원에 경찰에 고소하고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경찰이 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 걸 본 아이들이 있으니까 무혐의는 안 됩니다.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가 얼마에서 시작됐다? 1억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나중에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제가 나중에 만나서 그때 얼마 줬니? 그랬더니 눈을 안 맞춰 묻지 마. 그러니까 화날 때 이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야. 잘못 걸리면 1억 소송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애하고 여긴 니네들이 사는 공간이잖아. 막 이렇게 정색을 하면 애들은 또 바로 그럼 교무실은 왜 우리가 해요? 이렇게 덤벼져. 그러면 그때 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따지는 것이 요 지금 에피소드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우울증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실제 있었던 사례라고 하면서 전문의가 소개를 해준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이 따지는 배경을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불행 때문에 세상은 참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는 프레임을 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순간 확인하고 싶어요. 호바 선생님 뭐 착한 척 하더니 우리한테 일 시키고 선생님은 딱 안 하잖아 이런 걸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너 나와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막 때려주면 누가 이긴 거예요? 아이의 프레임이 승리한 거죠. 그것이 따지는. 그 다음에 좀 이것이 실패하면 애들이 뭐 한다? 내 수업을 드디어 방해하는 애들. 좀 드물죠? 드물긴 드문데 2단계에 걸려들면 완전 수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만날 선생님들도 언젠가 이런 애들을 만날 수 있을 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소개를 할게요. 한 아이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부를 잘해.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대. 근데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와서 애가 공부를 전혀 안 해.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공격해서 수업을 안 하도록 할 것인가에만 전념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농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분 좋게 이끌어서 수업을 막 촉진시키는 게 있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수업을 완전 방치게 해버리는 그런 건데 얘는 저격수야.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말 하면 그걸 정확해서 딱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 선생님들이 교과 선생님이 다 나가졌어. 근데 10월달쯤 돼서 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면담을 시도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무쌉 자르듯이 아빠하고 말씀 나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무섭다. 그러니까 아빠를 모셨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런 위기 학생들 학부모들 어디서 면담하세요? 면담 장소로 활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네, 제일 안 좋은 곳이 교무실. 왜? 문쟁도를 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도 학창시절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미국의 다수의 논문에 나와요. 그럼 제일 기분 나쁜 곳이 어디야? 교무실인 거야. 그 다음으로 기분 나쁜 곳 교실이지. 교실. 교실도 선생님하고 그렇게 마주 앉아있는 거 싫어. 상담 학교에서 가장 편안한 곳. 저는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앉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또 차를 드린다 그러면 안 드셔가지고 쌍화차 드실래요? 커피 드실래요? 그리고 제가 차를 타드려요. 네. 아버님하고 이런 저런 그동안의 증거를 다 사본으로 원본을 부모님께 드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떤 학교에서 제가 있었던 학교 교무실에서 표정입니다. 애가 컨닝을 해가지고 선도위원회 모시려고 아빠를 모셨는데 선생님이 이게 되게 자료가 수업시간에 봤던 컨닝 페이퍼입니다. 그러더니 이걸 딱 잡아채서 입에 탁 넣어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 남자 선생님이 힘이 센 사람이야. 그래서 그 팔을 딱 잡아가지고 겨우 뺏었어. 이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는 제가 이제 카페에 이번에 기간제 선생님들 연수를 하면서 제가 그 두 시간 강의한 영상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에 처한 우울한 화난 학부모들이 있고 맨 마지막 끝에 그냥 미친 학부모. 근데 그게 세상에 다 존재하는데 학부형 중에 그게 존재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근데 그분들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본으로 다 준비해야 돼. 원본은 안 돼. 사본을 준비해서 그걸 드리고 그들 해서 드렸어. 본인이 보시라 이거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아이가 학교에서 한 행동을 선생님들 반성문 같은 거 이런 거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누가 기록이에요? 너 잘하면 이거 찢어버릴 때 그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부모님들은 사실을 믿지 우리 의견을 믿진 않아요. 이해하시죠?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의견을 의심합니다. 오로지 뭐가 가장 파워가 있어요? 팩트. 사실이 힘이 있어요.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제서야 이제 체념을 하신 거예요. 실은, 실은 부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실은 이 아이가 중2 때까지 8번의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2등을 했고 그것 때문에 애 엄마가 애를 굉장히 공격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백지를 내도록 열심히 대단한 거죠. 엄마의 공격받아도 백질내고. 그러니까 얘는 애당초 외고를 가려고 엄마께서 케어를 했단 말이에요. 케어인지 뭔지, 매니저인지 뭔지. 그래서 결국은 2학기에 이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다. 근데 그 후유증이 고2인 지금도 있다. 그 일 이후로 애 엄마는 애 밥을 안 해줘요. 근데 아빠 행색을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빠 행색이 70년대 채권장사 행색이야. 양복을 입었는데. 아, 그제서 깨달은 게 부부가 어떤 상태다? 별거나 이혼 상태였다. 그 와중에 애가 화가 잔뜩 나. 그제서 이해된 거예요. 얘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어땠다? 화가 나. 나는 이렇게 엄마랑 등지고 엄마랑 원수지간이 돼서 얼굴도 안 보고 사는데 니네들은 뭘 배우고 있냐? 그 화. 얘가 우리 반에서 제일 먼데 살았는데 아침이면 제일 일찍 와. 왜 일찍 와? 엄마랑 빨리. 또 저녁 때 그 당시에 건대집 골목에서 삼겹살을 집에서 알바를 해. 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화가 어디서 폭발한 거예요? 교실 안에서 폭발한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한테 전부 우리 교과 선생님들한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어제 면담을 했는데 이랬다 이랬어요. 우리 교과 선생님들이 다들 놀라셨죠. 그러면서 교실에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걔는 여전히 공격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